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당대표 후보 원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호남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함께하신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호남에 계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저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이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책임이 무겁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남과 관련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호남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당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당협위원회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의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는 당협의 합법화, 비정상의 정상을 통해서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님들 중에서 제가 당무대표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원내에 원내대표가 있듯이 당협위원장님들 중에 당무대표를 선출해서 그 당무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못 듣는 사각지대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권의 당무대표 한 분을 꼭 모시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7.3 전당대회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 당 지도부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한국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7.3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의 연장전이 돼서야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지난 대선에서 24% 얻었습니다. 이제 76%로 달려가야 됩니다. 24%의 한계에서 76%의 가능성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3위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에 의해서 3등을 했습니다. 호남에서는 광주에서 1%, 전남에서 2%, 전북에서 3%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